안녕. 안녕하세요. 윤렌즈입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렌즈 세 가지를 사용해서 세 가지 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오묘하고 시크한 그런 고양이상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렌즈를 착용하고 학교에서 평소에 자주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핑크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짠. 이 렌즈 이름은 디어블 브라운이에요. 렌즈를 먼저 켜줄게요. 이 렌즈는 브라운빛이랑 살짝 오묘하게 퍼플빛도 나가지고 되게 색감이 예뻐요. 제 머리색이랑 되게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 중에 밀크티 색상으로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쉐딩을 이용해서 콧대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눈꼬리 부분도 연장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눈두덩이 위를 쭉 다 채워줄게요. 눈꼬리까지 연하게 꼬리 라인을 가이드를 잡아주고 가장 중요한 꼬리 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꼬리 라인은 고양이처럼 슉. 여기 동공 쪽 점막도 채워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려봤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더 고양이 이상 같나요? 이 제품으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제가 사실 고양이랑 강아지 이상이 반반씩 있어서 아이라인을 그리면 고양이가 되고 안 그리면 강아지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사실 어떤 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살짝 아이라인도 덮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 제품으로 뒤트임과 앞트임을 한번 해줄게요. 단풍잎같이 앞머리에도. 이 메이크업에는 펄을 많이 쓰면 별로 안 어울려가지고 살짝의 하이라이트만 주고 코끝과 눈 앞머리 그다음에 애교살 이 정도만 해줄 거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톤 다운된 색상을 브론저식으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런 벽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살짝 문질러주면 가루가 붓속까지 쏙쏙 들어가서 가루날림도 없이 촘촘하게 잘 발립니다. 그래서 이 앞 광대를 넘지 않게 브론저를 해줄게요. 이렇게 브론저를 해주면 여기가 살짝 어두워지니까 조금 더 얼굴에 굴곡이 생겨 보이고 좀 더 이국적으로 생겨 보이는 그런 윤곽 있는 얼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짠! 되게 가을에 딱 맞는 MLBB 색상인데요. 이런 색상 쿨톤들이 쓰기에 딱 좋은 살짝 자줏빛이 첨가된 그러한 MLBB 색상이에요. 도포를 해봅시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오버립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첫 번째 메이크업을 완료했습니다. 와. 자, 그럼 다음 룩으로 가볼까요? 얍! 두 번째 룩은요, 보이시나요? 교복을 입었어요. 학생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정말 별 게 없어요. 손을 깨끗이 닦아요. 이 제품을 껴보고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 렌즈는 프리니 초코예요. 학교에서 껴도 절대 안 걸릴만한 그런 렌즈예요. 진짜 제 눈처럼 자연스러워가지고 오묘한 그레이 톤이 살짝 감미된 그런 고동색 눈동자를 만들어줘가지고 예뻐 보이는 그런 렌즈예요. 직경이 13.2여가지고 나는 렌즈를 끼고 싶지만 직경이 크고 그래픽이 화려한 렌즈는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이 껴도 정말 좋을 것 같아. 또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아까랑 사용했던 똑같은 색상을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코랄 색상을 눈두덩이에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눈에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게. 그 다음에 이 쉐딩 중에 가장 어두운 색상으로 아이라인을 해줄 거예요. 그냥 이 꼬리 부분을 연장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눈 앞머리에도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 언더에도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블러셔는 아까 썼던 색상, 요 색상, 이 코랄 색상으로 볼 중앙에 톡톡톡톡 생기 발랄해 보이게. 립은 이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 안쪽에만 톡톡 살짝만 더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끝인데 조금 더 학생 같아 보이게 머리를 양갈래를 해줄게요. 교복이랑 맞게 머리끈도 회색으로 묶어줄 거예요. 얍! 삐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메이크업도 끝입니다. 와! 그럼 다음 메이크업 보러 가실까요? 자, 이렇게 아까 학교 데일리 메이크업을 끝나고 이 위에 그대로 핑크 글리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핑크 글리터 메이크업에 맞게 이렇게 머리도 살짝 뽀글뽀글하게 바꿔봤어요.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 제품, 이 색상을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한, 차가운 핑크보단 따뜻한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근데 또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반짝반짝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아까는 고양이처럼 그렸다면 이번에는 강아지처럼 슉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일자로 이어 보이시죠? 글리터를 바르기 전에 렌즈를 먼저 빨리 바꿔볼게요. 세 번째는 렌즈미 블론티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렌즈를 껴봤는데 어떠신가요? 좀 더 화려해지지 않았나요? 베이지빛이 나면서도 조금 더 채도가 있는 색상인데요. 테두리가 까만색으로 있어가지고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메이크업을 계속 해볼게요. 언더에 쓸 글리터는 이 제품이에요.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젤리 형태여서 손으로 하는 게 더 잘 발색이 될 거예요. 살살살 찍어주시면 짠! 벌써 화려해지지 않았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글리터를 하나 더 사용해 줄 건데요. 눈 앞머리에 콩콩콩. 제가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펄을 바르면 잘못하면 눈이 부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두덩이에 다 펄이 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을 확 뜨고 뜬 부분 위에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가까이 칠하면 이게 눈동자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렌즈도 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 작은 붓으로 진한 핑크색을 삼각존에 발라줄 거예요. 운 것 같이.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뭉치지 않게 발라줄게요. 볼 앞쪽에 살짝 색감을 더해줄게요. 이렇게 안쪽에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펄이 함유된 립 플럼퍼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입술산에 한번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코끝과 콧등, 홍대. 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메이크업 룩도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메이크업을 모두 다 해봤는데요. 조금씩만 포인트가 달라져도 느낌이 확확 바뀌는 걸 느끼셨죠? 새로운 메이크업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메이크업을 한 번씩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